은강이 형이 보내준 커피랑 크로플 너무 맛있네. 어쩜 이렇게 이쁜 생각을 했을까? 너무 고맙네. 이거 B2B 형들이 보내준 커피랑 B2B 형들이 보내준 크로플이요. 밖에 B2B 형들이 보내준 커피차가 왔는데, 아 정말 이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형들의 그 마음 너무 와닿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형들. 예, 네, 소가죽 사진도 잘 봤고 그 코멘트도 잘 봤습니다. 귀염둥이 막둥이 은강이 형한테는 항상 제가 막둥이니까. 며칠 전에 은강이 형이 술 마셨는데, 아니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고 네. 막 운동하고 왔다고 닭가슴살 안주로 술 마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은강이 형 어깨 엄청 넓어졌더라. 요즘 운동만 하나 봐. 제2의 이민혁을 노리고 민혁이 형. 아 근데 민혁이 형 몸 장난 아니더라. 오씨. 그래서 뭐 저희 맏형들이 둘 다 지금 운동에 완전 빠져가지고. 근데 제일 건강 생각해야 될 나이긴 하니까 예 보기 좋아요. 저는 이런 크로플 맛있게 먹으면서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마워 형들. 친구든 손님이든 제가 없이 누구도 오지 그러지 마세요. 특히 이승철. 이승철은 절대 안 돼요. 아시겠죠? 네, 알겠습니다. 드림. 은수전 들고서 왜 생제 좀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아이가 열여서 눈물이 많아요. 사람 보다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고요. 축하해 주려고 보낸 거야. 먹이려고 보낸 거야. 성섭이 형 너무 고마워. 좋지요. 나중에 창섭이 형도 드라마 찍으면 제가 커피차 보낼게요. 네. 아니 저런 사진들은 어디서 구해가지고 온 거야?